이것은 예전에 다른 용도로 만들어 둔 건데 지금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가지고 받침대로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납땜은 사럴 스테이션 밑받침이 되는 부분에 사용될 용도입니다. 지금 앞판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이런 데 붙어 있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이게 뭐 사실 납땜 작업 때뭐 용도에는 맞지 않으니까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그 미니 스탠드, USB에 꽂아 쓰는 미니 스탠드인데 요 자바라 같은 요것이 홀더 역할을 하는데 이등분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는 식으로 집게는 이렇게 도선 집게 예전에 전선을 간편하게 이을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둔게 있었는데 집게를 따로 구하려니까 번거로워서 있는 요 집게를 활용을 할까 합니다. 요걸 분해해가지고 요 집게를 이 자바라에 붙여가지고 홀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바라 요 스탠드를 분해를 해서 요걸 부품화하겠습니다. 그럼 분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막힌 상황이 아까 분명히 고장난 스탠드를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해를 하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단선이 돼 있더라고요. 끊어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어보니까 이렇게 불이 너무나도 잘 들어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재활용하려고 지금 요 부분을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전등은 안 나간 것 같아가지고 고쳐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짱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조립을 해야 되나?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나? 지금 잠시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뭐 이왕 하려고 뜯어놓을 거다 뜯어놓고 구해놓을 거다 구해놨는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등은 그대로 작업대를 비추는 그런 조명 역할로 활용을 할 거니까 뭐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 등 부분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바라 이것 쓰려고 멀쩡한 스탠드를 분해해 가지고 요 부속 하나 쓰는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작업 다 해놓고 요것도 묶였는데 이거. 요건 요대로 부속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게 자바라인데 두 개로 나뉘면은 적당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또 하나 더 구하려니까 그것도 또 번거로운 일이고 제 작업의 취지와도 안 맞고 저는 이제 최대한 재활용, 최대한 있는 재료 가지고 맞춰 먹는 그런 컨셉이니까 요거 하나로 해결하겠습니다. 도슨 집게를 예,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분해를 해서 요 집게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요 자바라와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자바라 쪽은 이렇게 나사못이 끝까지 나 있지 않는 절반만 나사가 있고 위는 민자 이런 걸로 여기는 돌려서 나사로 이렇게 꽂을 겁니다. 좀 길다 싶으면은 짧은 거 써도 되고 아이엠 자바라 아이엠 나사못 자바라 나사못 이렇게 연결합니다. 못 머리를 날려주고요. 자바라에 연결한 나사못에 도슨 집게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두 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집게를 꽂으니까 벌써 완성된 느낌. 네, 집게가 도슨 집게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조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꽂혀진 조명을 활용 못하는데 이렇게 대를 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재료가 대나무밖에 없어서 대나무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들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좀 좁혔어요. 대나무 사이즈로 이렇게 좀 좁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넓은 거 가지고
작은 거, 요 사이즈에 맞는 거 구입을 해도 되는데,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요렇게. 대나무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서 보여드려야 되네. 자, 외관상 보기에 뭐 재활용 물품을 다 이용을 한 것이라서 그렇게 뭐 깔끔하진 않지만 작업하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으면 되겠죠. 보기에 너무 재활용하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허접하게 보여가지고 색을 조금 칠해볼까 하거든요. 바탕에 먼저 젯소를 바르고 페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네. 재활용으로 대충 만들어 쓰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7까지 하네요. 7까지. 영상 촬영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해서 쓰는데, 사람도 바뀌게 되네요, 사람도.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점점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저기 움직이는 저 괴물은 무엇이냐? 네? 제가 키우는 애완거위. 이름은 도도예요, 도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도도야, 인사드려. 경례하고 있네, 인사하고 있네. 그래, 경례 잘하고 있어. 진짜 이번 거는 완성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완성도를 좀 올리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시작을 너무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했다가 좀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관건이니까 좀 허접해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다 무슨 색을 바를 거냐? 핫핑크로 바를 거냐? 핫핑크. 왜? 색이 남아서. 핫핑크가 의외로 제 딴에는 아름다운 색이라고 보여놨다가 여러 곳에 이렇게 칠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매칭이 잘안 맞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남았어요. 재활용하는 김에 뭐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뭐. 이렇게 젯소 칠이 다 됐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실이 다 마르겠죠. 젯소가 마르고 나면 핫핑크로 실을 한번 올려 볼게요. 어느덧 2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다 말랐어요. 다 말랐으면 이 색깔로 칠을 해보겠습니다. 칠해야 되는데 이제 바짝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자, 이걸 돌려서 글루건으로 발바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발바닥이 식으면 세워서 납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걸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납땜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르스테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